안녕하세요. 경동튜브입니다. 이번 영상은 지리산 발해봉을 소개드립니다. 서울 사당동에서 7시 출발했는데요. 목적지 주차장에 도착하니까 10시 30분입니다. 곧바로 발해봉 정상을 향해 출발합니다. 알려진 산에 비해 주차장이 엄청 넓은데요. 그 이유는 서울이 되면 이 일대에 철쭉꽃이 피면 붉은 물결로 장관을 이룬답니다. 그 예쁘고 아름다운 철쭉꽃을 구경하러 오는 행객들의 차량을 수용하기 위해서라네요. 입구부터가 다른 산과는 좀 달라 보입니다. 주차장에서 포정도로 따라 계속 쭉 올라가는 길입니다. 마을의 민박집 안내판이 이쁘네요. 주차장에서 10여 분 올라오니까 지리산 운봉, 발해봉, 철쭉, 안내석과 옆에 포토존이 있습니다. 계곡 따라 포장길과 데크길이 잘 조성되어 있어 올라가기가 너무 편하고 아주 좋습니다. 바로 도로 옆에는 텐트를 치고 캠핑을 할 수 있도록 잔디밭으로 잘 가꾸어져 있습니다. 더 이상 등산객 차량은 올라갈 수 없네요. 간 건강에 좋다는 꽃게나무 열매를 팔고 있네요. 즉석에서 다려서 팔기도 하는 것 같은데요. 판매하시는 주인의 모습은 안 보입니다. 데크길이 끝이 나고 산길로 접어드니까 아직 눈이 남았네요. 아이젠을 준비 안 했는데 조금은 염려가 됩니다. 눈길은 음지에 잠깐이었군요. 올라갈수록 길 옆에는 철쭉나무가 봄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4월 개화 시기가 되면 철쭉꽃 구경하러 사람들이 많이 오게 생겼네요. 약 20분 정도 걸어 올라왔는데요. 발해봉까지 4.2km 안내 표시판이 보입니다. 철쭉나무가 도로변에 꽉 차 있습니다. 꽃이 피면 엄청 예쁘겠습니다. 작년에 피었던 철쭉꽃입니다.
전주기상지청에서 가래봉 철쭉 군락지의 개화 시기를 관측하기 위해 지정한 팻말이네요. 저도 가래봉은 처음 와보는데요. 산춘객들에게 편한 산책길로 조성이 되어 있어서 그런지 산에 오르는 데는 너무 편하고 좋습니다. 산행길 따라 한참을 걸어 올라왔는데요. 가래봉 정상까지 3.5km를 더 올라가야 하는군요. 힘내서 쭉 올라가 보겠습니다. 철쭉꽃으로 유명한 가래봉은 높이가 1165m이네요. 지리산에는 1000m 이상이 되는 봉우리가 40여 개가 있습니다. 가래봉 정상까지는 반쯤 올라왔는데요. 등산길이 정원을 걷는 숲속 길 같습니다. 시간 되시면 힐링하러 한번 꼭 와보시라고 추천드리고 싶은 산입니다. 가래봉까지는 1.6km 남았고요. 저 멀리 천왕봉이 보입니다. 부지런히 또 올라가 보겠습니다. 평온한 농촌의 월평마을이 저 멀리 보입니다. 드디어 가래봉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산 정상에는 바람도 세고 아직은 차갑습니다. 필터 안에서의 쉼은 진짜 꿀맛입니다. 가로 40km, 세로 30km의 드넓은 산세로 이루어져 있는 지리산인데요. 이 중 가래봉은 철쭉꽃과 예쁜 야생화꽃으로 유명한 산입니다. 영상에 다 담지 못한 풍경이 아쉽습니다. 꼭 한번 오셔서 자연과 함께 힐링하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약 5km를 아주 편하게 올라왔습니다. 정상에서 천왕봉을 바라보며 쉬었다가 올라온 코스길 따라 차량이 있는 허브밸리 주차장 코스로 하산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